자, 다음은 4번이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원 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 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거 찾는 겁니다. 심의사항이 아닌 거. 자, 조금 어렵기는 하죠.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고 촉진과 관한 사항의 중요 사항들, 그리고 기본 계획, 기본 에너지 기본 계획 및 지속 가능 발전한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요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기호. 예. 그래서 여기는 2번이 틀린 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또 맞는 말이고요. 자, 다음은요. 전기 사업 법령에 따라서 전기 사업자 및 한국 전력 거래소가 전기의 품질이라고 얘기하면, 자, 우리 전기 품질은 뭐만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죠? 전압과 주파수, 그리고 정전 시간. 그러니 매번 뭘 측정하겠냐라고 물어보면, 그죠? 배전 사업자가 당연히 전압과 주파수를 매번 검출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은 우리 6번입니다. 결정계 태양광 발전 모듈의 면적이 나와 있고요. 표면 온도가 65도씨, 그리고 변환 효율이 15%일 때, 자, 일사 강도가 0.8kW 면적당 이렇게 주어져 있고, 출력은 약몇 kW이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사실상 전부 다 단위가 자 kW, kW, kW니까 그냥 그대로 다 kW 계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요. 결정계 태양광 전지의 발전 전지의 온도 보존 계수가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 0.5%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은 자, 효율이 나와 있으니까 효율을 좀 생각을 해보죠. 효율이라고 얘기하면, 자, 우리가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출력. 그죠? 그러면 사실상 입력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입력이에요? 면적 얼마에, 태양이 내려 쬐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1제곱미터에 여기가 0.8, 그쵸? 여기 kW/m의 제곱이니 사실상 여기에 미터에 제곱 있어서 이거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밑에가 이제 0.8kW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태양광 모듈의 P값은 주어져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kW라고 예,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사실상 1빵빵 했더니 이 값이 15%라고 했으니 자, 이거 뭐 1번, 뭐 2번 이렇게 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P. 뭐 킬로와트 태양광 모듈의 킬로와트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 다 곱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나눠서 0.15 곱하기 1에 곱하기 0.8 정도 하면 그죠? 요거 얼마 정도 나오나요? 8, 5, 8이 30. 그죠? 그죠? 아우, 죄송합니다. 자. 5, 8에 40. 그죠? 5, 8에 40. 0.12 정도 나오네요. 킬로 단위는 그렇죠. 단위는 킬로와트예요. 자, 여러분들 계산기 쓰시기 바랍니다. 괜히 암산해서 틀리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요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요거는 사실 예, 표준일 때죠. 몇 도씨? 20. 자, 5도씨일 때. 그래서 3번 이게 중요한 거죠. 3번 결국은 자, 65도씨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자, 기본적으로 25도씨 거를 기준으로 할때 나는 그걸 1로 볼 거고, 그 다음요, 온도 보존계수 알파라고 하는 걸 하셔야 되죠. 근데 알파의 단위가 그쵸? 100%니까, 퍼센트, 그리고 마이너스 0.4에, 그리고 65도씨에서 25도씨를 빼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죠? 요렇게, 요거. 요거는 그냥 요거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되셨죠? 좋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자, 얼마 정도 나오나요? 라고 답을 보시면, 아마 1번 0.1 정도 나오네요. 0.1kW.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